안녕하세요. 보양나무 봉입니다. 오늘은 아주 예쁜 꽃 들고 나왔어요. 들 안에 브라이어티 상그레 데에도로 이 아이를 제가 처음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했어요. 이 안에 잎속을 한번 봐보세요. 이게 화질이 깨끗하게 다 담아주지를 못해서 그랬는데,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, 거기에다가 또 불라매까지 살짝 들어가지고, 이게 두 아이가 지금 피었어요. 요쪽에도. 지금 요거는 핀재가 한 4, 5일 된 거고, 요거는 어제 막 개화를 했었습니다. 정말 내 생애 최고의 꽃입니다, 이게. 뭐, 이루 말할 수 없죠. 뭐, 저는 이 꽃만 좋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사람이니까. 제가, 웬만한 꽃들은 가지고 이렇게 극찬을 안 하는데, 이 꽃은 뭐, 제가 정말 이래가지고, 꽃이 필 때마다, 탄사를 지릅니다. 뭐,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예쁜 꽃이 필까? 그죠? 제 자신도 놀래죠, 이거는. 하, 진짜. 정말, 기나긴 1년 동안 제가 이래가지고, 노심초사 꽃안 피면 어쩌나 해가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지켜보면서 이래가지고 드디어 두화분 꽃을 피워놨습니다. 여기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카메라가 제대로 선명하게 잡아주지는 못해서 그러는데. 다음 요 꽃들도 이쪽에 어제 막 피어난 꽃들도 감상해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참 제가 뭐 거의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이래 가지고 꽃을 피운 것 같아요. 뭐, 제가 그렇다고 특별히 영양제를 많이 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, 많이 예뻐해 준 것도 아니고, 어느 한 구석에 이래가지고, 밖에 있다가, 매년 이맘때만 되면 또 이래가지고, 자기 봐달라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. 쟤 정말 고맙죠, 쟤야. 항상 제가 꼭 키우는 데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주면 보람을 느낍니다. 이 꽃은 동경 난 전시회 가서 에콰도르 상인한테 오리지널 꽃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매했는데 정말 오지가 맞는 것 같고 또 그때 꽃들 산 걸, 아, 잘 샀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항상 늘 가지고 있습니다. 멋있죠? 이꽃 보시고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하시고, 비를 그친 막바지인데, 기분 화창하게 열고 와 있습니까?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, 또 다음에는,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비올라시아 시미 알바에서 또 이래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. 뭐이 아이들은 그렇게 길러가면서 제가 뭐 눈여겨보았지만은 뭐 그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신경 써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예쁜 꽃들 피워주니까 뭐 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부양의 이 테리안의 브라이어티 상그레 대도로가 있다는 거,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.
예쁜 곳 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부양남 무풍입니다. 다음에 봐요.